자, 5초 전, 4, 3, 2, 1, 음악 스탠바이, 2, 1, 고! 저희 미니옥지 컨티뉴어스 쇼케이스 현장입니다. 반가워요. 바닥까지 추락해버린 나 곡줄이 짐승처럼 부러진 내 살까지 파고들 듯한 슬픈 음소리 그냥 뒤돌아볼게. Can you hear my heartbeat? Can you hear my heartbeat? 열정, 대단한 열정. 왼발에도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번 활동 멋있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의 서브곡인 나이트메어 어떤 다른 모습의 저희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쇼케이스 빅톤 화이팅! All I know is you, you, you. 어떻게? 세상이셔. 오늘은 무슨 만 즐겨볼까요? 좀 심플하면서 약간 엘레강스한 느낌. 어, 됐다, 됐다. 됐어, 됐어, 됐어. 찾았어, 찾았어. 찾았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 남았어, 한 시간. 긴장도 좀 되고 설레는 것도 있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진짜 엄청 열심히 준비했어요. 아까 리허설을 너무 본 무대처럼 더 해버려가지고 정말 팬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노력했습니다. 이제 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 또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정말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기다려주신 만큼 또 보답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활동도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잠깐 어디 갔어?
얼마나 그랬을까 그랬을까 계절이 지나갑니다. 자기 카페 말고는 다른 아무것도 몰라. 밑바닥까지 추락해버린 나 짐승처럼 물 물어뜨지 나를 살까지 네 여러분 이렇게 또 여러분의 이렇게 또 많이 사랑해준 덕분에 지금 차트 진입 62위로 들어왔는데요. 사실 저번 앨범 때도 그렇고 이번 앨범 때도 그렇고 항상 차트 진입한 곡은 굉장히 신기한데요.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의 굉장히 노력과 우리를 사랑해주는 덕분에 이렇게 진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더 높이 올라갈 때까지 우리 같이 화이팅 해보고 이번 하울링 앨범 같이 대박 한번 만들어봐요. 팬 여러분들을 직접 뵈면서 쇼케이스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각자 안방 1열에서 저희 응원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주세요. 저희 응원법도 좀 굉장히 재밌게 해놨으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마지막이야. 귀여워요. 아 지금 등스키 때문에 버거운 기분이 있는데 오늘 가서는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 무대도 그렇고 아쉬움이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최대한 다 잘하겠습니다. 응원이 발매가 됐는데 우리 앨리스 분들 기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앨리스 분들 좋아하셔가지고 오늘 또 좀 이따 무대를 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열심히 지금 스밍 중이거든요. 네, 좀 열심히 이렇게 저도 네,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이번에 좀 노래 너무 잘했다라는 칭찬을 뭐 물론 항상 해주셨지만 이번에 너무 그런 칭찬을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다행이에요. 진짜로 너무 다행이고 저 진짜 열심히 연습했단 말이에요. 그 가사 물어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승식이 애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 그래서 영원하길 약속해 영원하길 약속해 우린 함께 너 아 이런다. 지금 이제 스탠바이를 하러 가야 돼요. 무대하러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대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팬분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멤버 먼저 갈까요? 재밌게 해볼 생각입니다. 네! 파이팅! 놀라지 마세요. 한세군이 마이크를 찾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어서 20분! 오, 찼어요! 찼습니다! 찼어요! 대단합니다! 자, 네. 자, 이어서 마지막 멤버가 준비하고 있네요. 승식군! 오, 역시 리더답게 맨 앞에서 준비하고 있네요. 자, 좋아요. 네, 허장! 물을 마시네요! 네. 자, 아직 안 마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도록 하네요. 자.
못할까봐 겁이 나 갑자기 사라져버릴까 너무 멀리 왔을까 돌이킬 수가 다시 날 놓치지 않을까 이렇게 알아서 우린 영원히 함께 아름다운 눈을 감싸 어디도 못 가게 내 안에 날 가둘 테니까 내게만 들릴게 내게 끝났다 네 여러분 빅톤의 컴백 쇼케이스 컨티뉴어스 컴백 쇼케이스가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하울링 뭐야 이거 어떻게 해? 건강 유의하시면 다들 또 재미있는 앨범 활동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 네 오늘 저희 쇼케이스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오시지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V앱으로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이제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건강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참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면서 네. 그리고 또 오늘 그래도 참 성공적인 컴백을 축하합시다. 와, 저희 미니 6집 컨티뉴어스 이렇게 또 하울링 62위 차트 진입이라는 뜻깊은 이렇게 또 많이 얻었고 네. 그리고 또 저희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네. 저희가 의미 있는 앨범 또 활동이 되기 위해서 앨리스들의 힘이 꼭 필요하니까요. 항상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가 또 보답할 수 있는 빅톤이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네. 네 그럼 여러분들 이번 앨범 컨티뉴어스 그리고 하울링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그럼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